독거 노인들이 요즘은 참 많아졌어요. 왜 독거 노인이 되겠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독거 노인이 된 거예요. 이런 친구는 이런 이유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자꾸 멀어지다 보면 그런 게 다 고독함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현역에 있을 텐데 판사 한 분이 비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 환자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고독해서 고독사에 이르지 마시고 두 가지 방법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정신의학자들은 신체가 이렇게 노쇠해가는 것과는 반대로 점점 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간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뜻인데 이제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그렇게 성숙해간다면 오직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리막길을 가는 건 쇠퇴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쇠퇴해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가지고 실현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르지 못하면 그걸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친구들이에요.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요즘은 참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독거 노인들이 왜 독거 노인이 되었겠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독거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나이가 들수록 성장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성장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없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데 친구는 꼭 사람만이 친구가 아니에요. 애완견도 있고 동물도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자연이 내 친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독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을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노쇠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같이 살다가 이사를 가서 멀리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다툼이 있어서 또 멀리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나이 들수록. 그렇다면 내가 사람만이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럼 그것을 벗삼아서 지내면 되는데 그까지는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만이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말로 쓰다가 요즘은 또 용어가 달라져서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반려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넘어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이 대상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고독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떠나간 것은 그것은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죽으면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고독한 감이 적을 것이고 또 멀리 떠나 있더라도 내 생각은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또한 나한테는 도움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일단은 내 곁을 떠나버리면 그 자체가 허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과에서 그 연구해 놓은 것들도 있는데 모든 걸 요새는 뭐 스트레스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은 그런 이별이에요. 그 이별의 제일 큰 거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별이지. 사별이 아니라도 뭐 같이 잘 살다가 이혼하면은 결혼해서 살 때는 알콩달콩 했는데 떨어지고 나면 남이잖아요. 그것도 이별이에요. 어쨌든 또 친구로 잘 사귀고 있다가 또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떨어져. 그런 게 다 고독함을 불러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나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끼는 선배 한 분이 나한테 선물을 하나 줄 게 있다고 액자를 좀 아는 걸 하나 나한테 주었어요.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받아보니까 아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상 앞에 붙여놓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새가 날아오기를 기대를 한다면은 먼저 나무를 심으라.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친구가 나한테 오기를 기대한다면 친구가 올 만한 거리를 여러 만들어 둬야 돼.
새가 날라오자면 날라오라 한다고 날라오나요? 나무를 심어가 나무가 이래 크면 아 저기에 가서 둥지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깊고 나한테는 이제 교훈이 될 만한 거라서 내가 붙여놓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친구가 없어 고독하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두 가지 방법을 해보세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번호를 딱 전화를 해보세요. 내 친구 하나는 이런 분이 있어요. 전화를 나한테 해놓고 내가 오늘 전화 처음 하니? 몇 번째 하니? 그 왜 그런 걸 묻냐고. 자기가 나한테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이 그거 걱정하지 말고 생각나고도 막 누르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면 친구한테서 다섯 번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으니까 뭐 한 번 했는데 두 번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너는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말이지 아 이 사람 조금 전에 전화해놓고 똑같은 소리를 지금 또 한다고 이콜 치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한테도 이거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가 돌릴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돌리죠. 그러면 그 순간만은 고독을 잊을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친구가 보고 싶으면 친구가 나한테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도록 만들자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 새한테는 나무지만 친구한테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울고 다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멀리 떨어진다고 고독해서 고독사에 이르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치매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 말을 듣더라도 내가 친구한테 한마디 더 해가지고 기쁨이 있다면은 전화를 하시는 게 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신다면 고독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한테 다 딱 맞는 입맛에 맞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도 있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좋지 않는 관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젊을 때 같으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서로가 통할 수 있도록 그럴 만한 에너지도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러나 연세가 들면은 그럴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싶어도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첫째, 젊을 때만큼 에너지도 없고 두 번째, 그때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상대방을 내가 성격을 변화시켜가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의문에 직면해요. 그런 의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고를 해서 바꿔서 나하고 친숙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내 정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해서 만들어둔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정오하면서 멀리 할 것까지는 없어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기 전에 사교적인 수준에서만 관계를 유지해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사귀다가 그런 뭐 하찮은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헤어졌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분노의 생각을 새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또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가서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본들 자기한테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싸움이나 같은 거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살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런 잡다한 일을 겪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할까? 일부러 만날 건 없지만 가령 어떤 모임에서 가면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까지 적개심을 내가 표현해가지고 너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러고 시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수준을 나는 사교적인 수준 사교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이래 만나면 안녕 이거잖아요. 아는 사람 만났는데도 모른 채 하는 그거는 사교적인 수준이 아니잖아요. 만나면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잘했었어? 그리고 딴 사람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될 일이니.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까지 가서 네가 전에 이랬으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은 즐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신다면은 그렇게 단칼에 원수처럼 끊지 마시고 사교적인 수준에서 요 수준에서 관계만 유지를 해도 나쁜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래도 한때 나하고는 즐겁게 친했던 친구로서 기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친구는 이런 이유에서 멀어지고 저런 친구는 저런 이유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자꾸 멀어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그렇긴 한데 혼자 고독하게 있으면서도 내 옆에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상대가 있을 겁니다. 그는 실질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타결을 해서 공상적으로 생각해서만 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있을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상 중에 하나는 배우자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구가 없고 다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신만은 꼭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말은 좋지만은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르다는 증거는 내가 임상에서 경험해보면 젊을 때는 알콩달콩 잘 살다가 황원역에 가서 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오래 내 곁에 남아가지고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줄 사람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표현해서 뭐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 속에 자기만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꼭 내 곁에 나와 함께 이런 사람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사람이 아니면 뭐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뭐 그런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어떤 이제 갈등이 있다든지 외로움이 좀 있다든지 뭐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그럼 나는 젊을 때 대체로 산을 찾았어요.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아늑해 거기에 아늑하고 또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 82년부터 계속 히말라야를 찾아서 트레킹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반드시 배우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산일 수도 있고 나를 아늑하게 해주면 그 대상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배우자들은 좀 섭섭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대답이 당신만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바랐거든요.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하면 그 옛날 얘기입니다. 내가 현역에 있을 텐데 현역 판사 한 분이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애절한 이 슬픈 비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신도 아내를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외래에 환자들이 급증해. 전에 안 오던 환자들인데 대체로 남자 환자들이.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이렇게 복귀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의하러 왔다라. 그 뭐냐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데요. 그럼 부인이 듣고 싶은 거는 그 판사처럼 내가 죽으면 당신도 따라 죽겠다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듣고 싶은데 이 남자는 그 듣고 싶다는 생각을 못하고 정말로 묻는 거예요. 마누라가 만일 타계하고 나면 세상을 가게 될지 또 혼자 살게 될지 뭐 그런 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자꾸 캐물으니까 이 대답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환자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 찾아왔다는 것은 신문에 보도된 그것이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이 로망이라고 생각해요. 부인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이 따라 죽겠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따라 죽겠다. 그러면 망자는 그걸 기억하지 않잖아요. 따라 죽든지 뭐 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듣고 싶어 하는 대로 거짓말이지만 하면 부인도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그 말이 듣고 싶고 흐뭇하다 이 말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반드시 내 곁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우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꼭 대상이 살아있어서 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타계하고 없더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산이라도 좋고 바다라도 좋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면 그 대상이 나하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국회에서 들으시면 좀 수수한 얘기겠지만 국회 하시지 마시고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즐겁게 해주는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 실제로 있든지 또 상상으로 있든지 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든지 어느 쪽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분이 곁에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